오늘과 다음 영상에 걸쳐서 8월 한 달간 읽은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에 대한 책 5권을 참고로 해서 제 나름대로 굵직굵직하고 또 간단하게 한번 총정리를 해보는 영상입니다. 총정리를 하기 전에 5권 각각의 책들에 대한 아주 짧은 소개를 하고 가자면 미움받을 용기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순도 100%의 개인 심리학 서적이라기보다는 개인 심리학의 어떤 핵심 개념 플러스 저자이신 기시미 이치로의 어떤 철학적 사유가 더해진 책이었어요. 대화 형식으로 쓰여져서 가독성도 좋고 또 대중들에게 개인 심리학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창구 역할도 톡톡히 했죠. 이 미움받을 시리즈를 읽고 나서 개인 심리학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순도 100% 의 개인 심리학 책들에 도전해보기를 권하고 싶은데요. 제가 읽은 책은 아들러 심리학 입문, 아들러의 인간 이해, 아들러의 삶의 의미라는 책입니다. 아들러 심리학 입문 책은 나머지 두 책을 읽는다면 굳이 따로 읽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입문 책이 좀 더 그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저자가 잘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훨씬 더 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아들러의 인간 이해와 삶의 의미 이 책은 각각 1928년, 1933년에 쓰여진 원서 그대로가 번역된 책이에요. 아들러의 언어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책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만큼 읽어내기가 어렵기도 했습니다. 아들러의 인간 이해라는 책은 아들러가 오스트리아 빈의 시민대학에서 강연한 내용을 모아서 발표를 한 책인데 개인 심리학의 어떤 기본 지식과 친숙해지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론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입니다. 삶의 의미 책은 돌아가시기 한 4년 전쯤에 발표하신 책이에요. 60대에 쓰여진 책이니만큼 지금까지의 자신의 이론에서 재차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 가지 주제로 모아 지는데 바로 공동체 의식, 같은 의미로 공동체 감정, 뭐 사회적 협력, 더불어 사는 것, 사회적 관심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아들러 개인 심리학을 총정리하려고 이제 책들을 반복해서 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책들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면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그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런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러는 1870년 오스트리아에서 사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씩이나 넘기는 그런 위기가 있었죠. 몸이 약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열등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런 병약한 체질로 인한 그런 경험들이 자극이 되어서 훗날 그의 이론 곳곳에 체험적인 인상으로 남아있습니다. 또 어릴 때 학업이 있어서도 그렇게 특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아들러의 아버지에게 얘는 구두 만드는 기술이라도 배우게 해야 할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러 를 포기하지 않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자신의 조건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게 됩니다. 아들러가 어릴 때 남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일찍 죽게 됩니다. 이렇게 어린 시절 직접적으로 어떤 가족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경험을 하게 된 것과 또 자신의 병약함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고 넘기는 그런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또 인류의 어떤 이익에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의대를 가게 되었고요. 학업 중에 심리학, 철학 이런 사회학 등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두루 섭렵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봉사활동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인류의 이익과 사회적 그리고 공동체 의식에 대한 이런 아들러의 관심은 어릴 때부터 싹을 틔워서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그의 이론을 지탱하는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처음에는 안과 의사가 되었지만 쭉 심리학, 철학, 사회학 등등에 관심을 가지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의사로서는 신경학자이자 정신 의학자의 길로 다시 들어서게 되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프로이트와의 어떤 인연도 시작이 됩니다. 아들러가 프로이트의 꿈의 분석을 서평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을 읽게 된 프로이트가 아들러를 정신분석 토론회인 수요 모임에 초대를 하게 되면서 그것으로 인연이 되어서 빈 정신분석학회 회장까지 맡을 정도로 열심히 활동을 하게 되죠. 한 10년 정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만 점점 프로이트와 그 이론에 대해서 견해의 차이가 생기게 되고 결국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같은 견해를 가진 동료들과 자유정신분석학회를 결성을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것이 개인심리학회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 활동을 쭉 이어오다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끝난 뒤에 아이들 교육에도 관심을 쏟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아이들 교육에 실천을 하기 위해서 빈의 여러 곳에 전문 진료소도 내고 또 학교도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러가 유대인이라는
이라는 이유로 폐쇄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시기 전후로 미국을 오가면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셨는데 마침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초빙 교수직을 얻게 되어서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 계속 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후 유럽과 미국을 오가면서 대중을 위한 강연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의대 교수직도 얻게 되죠. 근데 유럽에서 나치즘이 슬슬 대두되면서 유대인이었던 아들러는 완전히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미 이때쯤에는 심리학계의 유명 인사가 되셔서 각국을 누비면서 강연을 계속하게 되는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신의 이론에 대해 학설을 완전히 완성시키기 전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들러의 자녀 중에 두 명이 아버지를 이어서 개인 심리학의 대표 학자가 되어서 아들러의 사상을 확립하고 또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죠. 아들러의 이론은 이후에 심리치료와 아동발달을 포함해서 심리학의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에리 프롬, 로저스, 메슬로우, 그리고 아리비티의 앨리스 같은 그런 많은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개인 심리학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개인을 중요시하는 그런 심리학으로 좀 오해하실 수는 있겠지만 개인이라는 그 독일어 단어의 어원을 보면 나눌 수 없는 이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에서 유래된 걸 알 수 있듯이 한 개인은 행동이나 사고나 감정 그 각각을 나누어서 이해하거나 어떤 특정한 한 가지 영역만을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는 완전한 전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더 큰 의미에서 아들러는 한 개인이 사회나 공동체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은 공동체로부터 분리해서 살아갈 수 없거든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양육자의 보살핌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점점 자라나면서 공동체와 그 사회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렇기에 자기 문제에만 휩싸여가지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게 아닌 우리가 공동체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자라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한 개인도 사회나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요. 더 크게는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공헌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뭔가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아들러의 이론이 초기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 이론을 비판하면서 발전했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프로이트가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로 주장한 것이 인간은 이드 에고 슈퍼 에고라는 원초와 자아 초자아라는 성격 구조로 나눠져 있고 이들 간에 서로 끊임없이 갈등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은 이러한 갈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5세 이전의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데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거의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결정론적인 입장에 있었죠. 그래서 인간의 문제를 해석할 때 원인을 찾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 좀 더 많은 중점을 둡니다. 또 인간 행동의 기본적인 동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생물학적인 관점인 성적 본능이나 그런 충동으로만 간주하고 이해를 했는데 아들러는 이러한 점에 큰 반기를 들게 된 거죠. 아들러는 한 개인은 성적 본능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닌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을 향한 의지를 가진 목표 지향적인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고 또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 이기 때문에 사회적 관심에 의한 동기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무의식 같은 그런 내적 구조만 보는 식의 단편적인 그런 관점이 아닌 사회적 맥락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미래는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트라우마를 겪었어도 창조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재구성하기를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존재로 보았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나 행동을 다룰 때도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시간을 쏟는다기보다 그러한 문제 행동을 하게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핍니다. 미움받을 용기 1편에서도 주로 다뤘던 개념이기도 한데요. 아들러의 인간은 프로이트의 수동적이고 결정론적이고 원인론적인 인간이 아니라 목표지향적이며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적인 문제나 행동조차도 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개인이 스스로 그 행동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아들러가 말하는 열등 컴플렉스로 인한 그런 신경증이 정신문제의 원인이 되었을지라도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선택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계속 그런 신경증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데는 분명 이로 인한 이득이 있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신경증 상태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훗날 선택 이론의 근간이 되는 현실 치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들러의 생애와 개인 심리학의 아주 대략적인 개요만 살펴보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개념들이 더 많은데 오늘 다 다루지 못했어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개념들이 나올 예정이니까 꼭 함께 공부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